꿈이라고 말해. 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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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? 멍? 오케이. 자. 아니, 시작하세요. 예. 근데 이걸 찍어야 되잖아. 아, 이거는 얘는 이걸 찍고 얘는 이걸 찍는 거. 아, 그래서 오케이, 세영이가 오케이. 편집해 줄 거야. 자, 계속 해도 돼. 일단 여기에 이게 두 개가 화물이라고 칠게요. 자, 이거 스타트. 세 개, 세 개. 그래, 세 개라고 치, 세 개라고 치고 출발, 출발. 자, 이제 이 라인 트레이서가 움직이고 있어요. 그러면은 얘 위치에 따라서 이 스카다 화면이 바뀔 거예요. 해준이 안 찍어도 되겠다. 우리 내가 나야서 다 나와. 그냥 노트북 화면만 더 젖혀줘. 자, 첫 번째 지점을 통과했을 때 이걸 노트북을 해준이 쪽으로 더 땡기고. 자, 두 번째 지점을 통과했었고, 아, 통과했고, 통과하고 있습니다. 하하 하하 우왕 된다. 안전오겠네. 아니 이게 축척해놔서 그렇지 사실 132만 킬로미터가 넘어. 그거 아니야? 딱 창고에 도착하면. 자, 창고에 도착하고 첫 번째 화물을 넣어보겠습니다. 등록. 자, 첫 번째 창고에 161번이라는 화물이 떴어요. 이거 확인 한 번만 눌러주라. 그러면 이 161번이라는 등록 번호랑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그 값이 뜹니다. 자, 이걸 창고에 넣을게요. 아니, 저 그것도 읽어줘. 뭐 뜨는지. Keep going. 수동이. 아, 이거 그거야. 내가 무지한 탓이. 세영이가 안 달았어 모터를. 이것은 이게 원래 자동인데 세웅이가 한전 준비하느라 라는 진부한 핑계는 적어두고. 이게 빠르면은 비콘이 인식을 못. 이 친구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테스트를 해서 배터리가 거의 다 닳아가지고. 진짜 다 닳았나? 아니야. 진짜 다 닳았어. 다 닳은 건 아니고 이게 속도를 줄여야 비콘이 인식을 하는데 이거 속도를 줄이다 보니까 그 이거 토크를 낮췄다니. 토크를 낮춰가지고 코너를 잘 못 돌아. 코너는 못 도는 거야. 직선기름 코너만 못 도는 거야. 이게 직선기름이 아니라 이쪽 잘 못 돌아. 어, 어쨌든 페라 좀 잘 돌 거야. 쉬고 할 수 있어. 엉덩 할 수 있어. 엉덩이를 때려. 엉덩이를 할 수 있어. 찰싹. 이야, 빠져나갔다. 자, 비콘 위치가 바뀌었죠?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창고에 물품을 넣어볼게요. 찍혔죠? 226번이라는 화물은 확인. 네, 저런 정보를 가지고 있네요. 이렇게 만든 거 있어? 재밌지. 위치도 바뀌었어. 네, 위치가 계속 바뀌고 있죠? 이게 참 잘 바뀌네요. 하하하하. 그거 있냐? 그거 아니야. 홈쇼핑에서 운전대를 보면서 참 둥그런 일이라고 말한 거. 그건 뭐야? 아이고. 이 멈칫멈칫 거리는 건 사실 이 지도에 산이 있는데 그걸 통과하느라 멈칫멈칫 거리는 거거든요. 아, 근데 원래 내비게이션도 이게 위치를 함축해 놓은 거여가지고 이렇게 떠. 맞아, 이게 축적 해서 한 칸당 32만 킬로미터라서 지금 한 2만 5천 바퀴는 돌 수 있을 정도의 길이거든. 우린 그걸 노린 거지. 자, 마지막 창고. 자, 마지막 창고에 도착했고요. 비콘 위치가 바뀌었어요. 저거 한번 초기화하고 가야 할 수 있나? 자, 잠깐만. 아직 도착 안 했나 본데? 처음 입력돼 있는데? 있다. 저 초기화는 안 만들었어. 아, 그래? 응. 그러면 그냥 자, 세 번째 창고에 마지막 화물을 찍고 확인 눌러주세요. 자, 정상적으로 뜨죠?
자, 감고요. 그 다음 그 다음이 아니라 끝났습니다. 끝났는데 잠깐만, 이 태그 값이 마음에 들거든요. 영인 영이 다같이 외치고 끝내자. 다같이 외치고 끝내자. 다같이 하나 둘셋 영이 끝.